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니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내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조금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랑해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가장 큰 건사가 있고 능치 못하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에게 잘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택에 해를 그냥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비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부자라고 공기를 더 많이 호흡합니까? 아니면 착하다고 햇빛을 더 봅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가슴 활짝 여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대체 뭘 더 말합니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거는요 가장 큰 권세와 최고 좋은 거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TV가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당장 잘 때가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녁을 굶었어도 기뻐하라는 아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요, 그게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멘. 누가 혹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눌러도 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근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아멘.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요,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거 한번 태어난 것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영의 영. 아멘. 그 영 안에는 귀신도 못 들어가고 마귀도 못 들어가요. 아멘. 오직 성령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감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영안에 오셔서 가장 깊은 우리 영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가장 큰 일이 아니고 대통령 되는 것도 가장 큰 일이 아니고 빌딩을 얻는 것도 달나라 가는 것도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달나라 갔다 와 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옛사람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 아담이 죽고 우리가 이제는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착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부자에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은혜가 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에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가 행위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운명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율법이 첫 계명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율법이 못이 박히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못이 박혔어요.
밝혔으며 주여.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십자가의 못이 박혔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의가 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과 첫 계명이 있는데 첫 언약과 첫 계명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여 하셨는데 이제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했고 새 계명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요. 야곱이 지렁이 같다는 게 지렁이. 지렁이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니는 게 지렁이가 땅이에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이제 많잖아요 동물들이. 그 개구리는 개구리 어때요? 개구리는 포자보다 뛰잖아요. 포자보다 뛰죠. 그리고 강아지도 뛰고 뜁니다. 벼룩도 뛰는데 그 구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첫 언약과 첫 계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무엇과 똑같냐? 땅으로 기든지 포탑보다 뛰는지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기고 포탑보다 뛰는 존재가 하늘을 나르는 존재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아멘.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닭이 하늘을 날아가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 땅의 종교와 이 땅의 철학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포탑보다 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려고 노력해봤자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요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담배와 모든 것도 다 끊는 거예요. 자, 27살 때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얼마나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감사에 충만하지. 근데 제 주머니에 담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꺼내니까 아니 이게 왜 여기냐. 아니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없으면 바다에서 주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누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믿는다면 믿고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막 그거는 종교생활이야.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막 노력하는 거야. 그 노력으로는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예수께서 해산의 고통을 그가 당하시고요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피 흘리시고 그렇게 처음 나는 것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나는 것도 그냥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누명과 모든 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근데 그거 놔두고 그냥 이 세상 것들을 헤매는 거예요. 내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랬는데도 이 땅의 것들을 헤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기도하시고 아멘. 전도하시고 아멘. 하늘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헤맨다는 거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요 그거 사모하세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방에 끊었죠. 그리고 제가 LA에서 가장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제가 부끄러움 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 사모해. 그런 게 있구나.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대충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자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늘나라를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만 해도 미국 얼마나 삼아 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주여. 하늘 나라가 정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고 권세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그냥 아예 챙겨먹고 삽니다. 그냥 내 인생이 이렇지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 뿐이 아니라 모든 응답은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들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게 뭐예요? 물과 성전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생명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